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오늘 이 시간에는 시경 꽃풍 진풍 매풀진자의 풍진땅의 노래 묘문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묘문. 묘문 유극이 연을 부이사지로다. 부야불량이 연을 국인지지로다. 지불이 하나니 수서연의로다. 네, 묘문입니다. 묘문은 2장 6식 구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묘는 묘문, 묘에 들어가는 문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흥입니다. 묘문은 흉하고 또 궁백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묘문 있는 데는, 묘지가 있는 데는 다 웬만하면 밤길을 피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묘는 가시급자지요.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묘문 부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안 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도끼붓자, 요 사자는 대표 후늠이 이 사자인데 여기에서는 쪼갤 사자로 쪼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는 지압이, 부자는 자 산의 부자, 얘는 풍자하던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석, 누구 숫자, 옛석자지요. 이거는 예전이다 하는 것이고, 또 뭐 이게 접대 주자를 보태서 주석, 접은 때, 옛날 이런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묘문에 우거진 가시나무 도끼로 찍어내네. 그 가시나무를 도끼로 그 가시나무를 찍어내네. 저 이에 불량함, 선량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아네. 또 알아도, 나라 사람이 아는데도 그치지 않으니, 끝나지 않으니, 예전부터 그 모양 이로세. 뭐 지금 현실에 정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묘문에 있는 가시나무를 갖다가 나무가 연져 있으니까 도끼로 찍어내고, 또 이 사람이 이 옳지 못한 사람,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 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아는데도, 뭐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만해라 했는데도 그 살고 잘못하고 있는, 선량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고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는 아 예전부터 그랬던 것이지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본래부터 좋지 않은, 선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량한 사람이 역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세에, 지금 현재를 설명한다면 우리가 잘 모르던 상당한 정치인 중에도 현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관리에 잡고 있는 분들이 정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량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묘문 유매 은을 유효최지로다. 부야불량이 은을 가이신지로다. 신여불고하나니 전도사열이라. 네, 역시
이 장도 흥입니다. 흥. 그리고 매하 매자지요. 요 효자는 올빼미 효자입니다. 올빼미 효. 네, 그리고 최자는 모일체, 모일체입니다. 예, 뭐 시는 요 시는 고하다. 예를 들면 알려주다. 고할신자입니다. 고할신자. 그리고 전도. 전도는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낭패한 삶 모양, 낭패로운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묘문 매화나무에 올빼미가 모여있네. 선량하지 못한 저 사람 노래로 그것을 알리네. 선량하지 못함을 알리네. 그 선량함을 알려도, 선량하지 못한 것을 알려도 날 돌아보지도 않으니 다급한 날, 낭패스러운 날 생각하리라. 이게 신예에는 뭐 나이어짠데 여기서는 말이을이자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묘문에서 이제 매화나무가 있어가지고 올빼미가 거기에 모여 앉아 있고 이것이 거기가 옳지 못한 선량하지 못한다 하니 그이가 그 사람의 악함을 갖다가 노래로서 이제 알려주는 자가 있었네요. 그런데 노래를 불러가 알려주는데도 그 사람들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니 그 전도함 엎어지고 자빠지고 낭패함에 이른 뒤에야 나를 생각한다면 어찌 그것이 꽃이 질 수 있겠는가, 미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잘못하는 내 잘못이 있는 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도 또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둘러서 말을 전해주면은 빨리 알아듣고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량한 저 사람, 선량하지 못한 저 사람, 온 나라가 다 아는데 자기만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